2020 KBO 신인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KBO 정운찬 총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KBO 커미셔너 정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KBO 신인 드래프트 행사에 오신 야구팬 여러분, 좋은 활약을 펼치리라 기대됩니다. 그라운드 위에 서 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현장에서 발벗고 뛰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인 1차 지명 선수에 대한 구단 관계자의 유니폼 전달식과 사진 촬영,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 선수를 소개합니다. 경북고등학교 투수 황동재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홍준학 단장께서 황동재 선수에게 유니폼과 모자를 증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황동재 선수는 무대에 잠시 남아 주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선배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인성 좋고 팬서비스 잘하는 그런 선수가 제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191cm에 101k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무게가 101kg는 아니고요. 98 정도. 아, 네. 팀에서 가장 닮고 싶은 선수 한 명, 그리고 대결해보고 싶은 선수 한 명을 뽑아주시죠. 닮고 싶은 선수는 저희 경북고 졸업하신 최충현 선배님 닮고 싶고,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는 KT의 황재균 선배님. 네.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최충현 선배님은 저랑 키도 크고 던지는 게 파워풀하고 멋있기 때문에 닮고 싶고, 황재균 선배님은 잘 치기도 하지만 그냥 같은 황씨이기 때문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 지명을 시작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유신고 좌완투수 허윤동.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라원고등학교 유격수 김지찬.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부천고 투수 홍원표.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대공원학교 전환투수 이승민.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휘문고 투수 박주혁. 비범고 투수 조경원.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휘문고 연세대 포수 정진수.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개성고 내야수 신동수.
굿. 3선에도 진행하겠습니다. 호철고 성균관대 김경민.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구단에 입단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생각나고요. 18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그 부모에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초중급 코칭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최충현 선배님 만나봤습니다. 일단 던지는 게 너무 멋있고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변화구 컨트롤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던지는데 다 자신 있습니다. 그냥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준비 잘해가지고 일본에 빨리 모습 보여서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야구장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온즈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수들 많이 뽑힌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드래프트장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키움에 뽑힌 대구 신준우 선수나 뭐 현원의 선수 뭐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축하하단 말 해주고 싶습니다. 대구에 이승민 선수, 한현욱 선수 좀 개인적으로 알고 같이 야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봤죠. 얼마나 많이 돌려봤어요? 뭐 한두 번? 네. 한두 번 정도? 아, 당연하죠. 제 핸드폰 확인해봐도 돼요? 걔 매일 알람 뜰 때마다 계속 제가 거의 한 1바따로 보는 것 같아요. 뭐 퇴근길 직캠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떡아웃 직캠도 재밌고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 들어서 미션도 있는 것 같은데 미션 있는 거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